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5월 셋째 주 주간 주요 소식입니다. 강서구가 스마트폰으로 한눈에 테마 지도를 볼 수 있도록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AR 테마 지도 앱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강서구가 장애인들의 정보통신기기 활용을 돕기 위해 2022년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을 추진합니다. 강서구가 쾌적한 주거 환경과 올바른 쓰레기 분리 배출을 돕기 위해 분리 배출 수거함을 무료로 설치해 드립니다. 우리의 생활에 온기를 더하는 빛. 아이들의 미래를 온전하게 밝히는 빛. 노후의 행복을 온화하게 비추는 빛. 우리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잊지 말고 투표하세요. 강서구는 지난해 지역 내 공공 생활 정보를 테마별로 담은 온라인 테마 지도를 선보인 바 있는데요. 하지만 스마트폰으로는 테마 지도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이에 스마트폰으로 한눈에 테마 지도를 볼 수 있도록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AR 테마 지도 앱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강서구 테마 지도 앱을 설치하면 지역 내 비상 대피시설, 비상 소화시설, 공중화장실 등 일반 지도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공공시설 관련 정보를 테마별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사용자가 있는 위치를 중심으로 주변 시설들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원하는 시설을 선택하면 시설명과 주소, 연락처 등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상의 AR 버튼을 눌러 증강현실 모드로 진입하면 카메라를 통해 주변 시설물들의 정보를 더욱 실감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강서구는 테마지도 앱 서비스 항목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등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편리하게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서구가 장애인들의 정보통신기기 활용을 돕기 위해 보조기기 제품 가격의 80%를 지원하는 2022년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을 추진합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는 장애인들이 각종 정보기기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보조기기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독서 확대기, 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증폭기 등 장애인의 원활한 정보기기 활용을 위해 꼭 필요한 장치들입니다. 보급 품목은 시각장애 분야 67종, 지체 뇌병변장애 분야 21종, 청각 언어장애 분야 33종 등 총 121종으로 장애 유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됩니다. 지원은 강서구에 주소를 둔 등록 장애인과 상위 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경우 제품 가격에 따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6월 17일까지 신청서, 장애인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의 구비 서류를 갖춰 강서구청 정보통신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재활용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은데요. 강서구가 쾌적한 주거 환경과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을 돕기 위해 분리배출 수거함을 무료로 설치해드립니다. 지역 내 연립주택, 다세대, 원룸 등 6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30곳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전화로만 가능하며 현장 실사를 거쳐 캔, 유리, 플라스틱 등 6개 수거함과 수거용 마대를 지원합니다. 한편 강서구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돕기 위해 RFID 종량기와 대형 감량기 설치도 무료로 지원하는 등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강서구의 대표 미술관인 겸재정선미술관에서 오는 7월 6일까지 제1, 2 기획 전시실에서 개관 13주년 기념 특별기획으로 8인 8색의 세계 미술문화여행 경계 허물기 전시를 개최합니다. 이번 특별전시는 한국, 영국, 독일, 호주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활동해온 대표적인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겸재정선의 진경정신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 참여작가 8명의 작품을 통해 한국 미술계에 새로운 화두를 던져 확장형 전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그동안 코로나19로 단절됐던 경계들이 허물어지는 가운데 이번 전시가 앞으로의 삶의 방식의 방향성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관람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이번 전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겸재정선 미술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